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 오늘 시원 선수들 인터뷰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나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님이들 하시는데 갑자기 백님이 나오면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 그 약간 기자, 일일 기자처럼 한번 인터뷰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는 아니고 이런 브이로그 촬영보다 그 인터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제가 그냥 무턱 대고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ello! Can I enter this room? Can I enter this room? 안녕하세요. 아, 전화를 이렇게 막 찍게 되는 거예요?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야죠, 자기를. 벌써 인터뷰하기도 전에 혼나버렸네요. 이 선수들이 사실 메이크업 받는 공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 경기를 안 보고 등지고 계시잖아요. 아, 이거는 선수분들이 약간 편하게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친숙한 이제 인물이니까 좋은 인터뷰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저도 오늘 인터뷰하는 사람이 여기 잠깐 옷 좀 옷이요? 아, 라카는 500원이고 아. 한 번 꺼낼 때마다 그 다시 동전 넣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아. 뭐 라카 쓰실 거예요? 네, 여기 라카 쓸 건데 여기, 아. 근데 동전 넣는 곳이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넣어요. 여기 넣는 거거든요. 아, 네. 이거에 네. 500원을 쓰신다고? 준비가 되셨어요? 네. 아, 오늘 질문 이런 거 할 건데 왜 보세요? 죄송해요. 질문 이런 거 할 건데 이게 또 이상형이 당황시키는 역할. 아, 아니 저는 이상형이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해야 단단히 할 때 잘 되죠. 국제대회 처음인 선수도 있고 다 경험들이 좀 적은 편인데 내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스킵해도 지금까지 이상형 배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션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좀 떨리네요. 좀 떨려요. 오히려 경기하는 게 더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선수일 때는 뭔가에 떨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보니까 선수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You are in the second one? 라이브 네버 랩? 이거 라이브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줄 거야? 아, 네. 안 할 거야? 그럼 이거 안 물어본다? 물어보긴 물어봐? 그런데 아, 하지 마. 안 할 거야? 알았어. 마지막에 뭐 이렇게 랩핑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알아서 합니다. 대충해. 네, 방금 전 경기 승리하신 페이커 이상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인터뷰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라이브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I never left. 어? 아니, 안 왔다고 했는데. 페이커 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어땠어요? 질문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질문의 수준이요? 오, 좋았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내일 밥이나 먹자, 보이. 안녕하세요. 여기 선수들 피처스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 피처스 촬영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을숙도라는 곳이고요. 멋있는 티저 영상 같은 거
어떻게 찍나 한번 구경하면서 그때 막 기다리면서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라떼 로그에 얼굴 한번 비춰주면서 하면 선수들도 재밌어 하지 않을까. 행복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어떤가요? 여기 가든에서 찍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근데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일 찍었던 것 중에서. 네. 맑은 공기도 있고. 아, 저 때는 이거 촬영 나오면 살짝 귀찮아하고 그랬는데 혹시 그때 아, 좀 더 귀찮긴 한데. 아, 역시. 네, 그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아, 해야 되니까. 네. 멋있게 나오는 그런 것 좀 전수 좀 해주세요. 아, 그때 포즈 뭐였죠? 포즈? 시그니처? 네, 네, 시그니처 포즈. 아, 이거 할 건가요? 피처스 할 때? 멋있어 보이진 않아서. 아, 멋있어 보이지 않아서 안 하고 싶다. 근데 그래도 그거 계속 밀다 보면, 제처럼 계속 밀다 보면 누군가는, 아, 오너 하면은 딱 그런 게 있어서 나쁘진 않거든요. 오늘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하나만 계속 미는 거죠, 그냥 계속. 촬영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맞아요 이거. 이렇게 시키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럼 한번 밀어보는 걸로? 이걸로? 네. 그러면은 대기 시간 잘 보내시고 그럼 또 다른 선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네, 좀 이따 봐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오너 선수였고요. 자, 아이고. 이렇게 또 찍히는 거 좋아하면서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피처스 촬영 얼마 만에 하시나요? 네, 오랜만에 합니다. 대기하면서 뭐 하시나요, 보통?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중입니다. 안 심심해요? 네. 대기 시간? 네. 이런 자연을 느끼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제외하고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이런 촬영, 야외 촬영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일단 구마이시 선수가 관중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가세요? 이제 자연을 느끼러. 근데 오늘 생일인 거 아세요? 혹시 축하해 주셨어요? 아,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혹시 저 꽃 생일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 아니죠? 진짜 아닌데. 장난입니다. 예. 잘 보세요. 네, 뭐 하고 계신가요? 아, 식물이요? 초록 색깔을 보면은 가지고. 지금 5시인데 혹시 낮잠, 원래 낮잠 자는 시간 아니세요? 저희는 낮잠을 안 자요. 저희는 낮잠. 아, 이거 낮잠 자는 건 또 따로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 그럼 이 시간에 보통 뭐 하세요? 밥 먹고 한 20분 정도 누워있다가 쓸래? 어떡해요. 뭐야? 맞네요. 밥 먹고 누우면 어떡해요. 여기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을 것 같은데 나오니까 어때요? 야외 촬영? 자연이 많이 보이는 곳에 오니까는 네.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 번개 할 건가요? 기회 되면? 아니요. 저는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뭐야? 등신대 할 때 한 건 뭐였죠? 이건데 네. 이거는 너무 그다음 이거 하트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제 거 드릴까요? 제 거 드릴까요? 저거 서브샷이라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로 왔으면 네. 바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 슬래시 샷으로 어때요? 이거 어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생일에 하필 이런 걸 찍으러 와가지고. 생각보다 이 촬영하는 걸 즐거워하네요. 여기 어떤가요? 촬영 아까 하나 하시던데? 로맨틱한 느낌으로 감성적인. 아까 보니까 되게 장미도 좀 깔려있고 여기 배경 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야외에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연 이런 데서? 저는 이런 거 구경 좋아합니다. 바람 쐬고 그런 거. 쉴 때 보통 뭐 하면서 지나요? 새로운 땅을 산책해보는. 여기도 한번 둘러보셨나요? 아니요, 시간이 되면 둘러볼. 그럼 이제 둘러볼 예정? 네, 뭐 끝나도 확인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쉬십시오. 네. 네. 구마현 씨 선수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다들 그냥 전반적으로 촬영장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잠깐 나와서 약간 바람 쐬듯이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공연장 현장은 좀 어떤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G2랑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왔다. RNG 팬 아니세요? 그럼 테이커 선수 많이 좋아하시죠? 뱅 선수를 정말 좋아하시죠? 아, 선수를 당연히. 옛날이랑 경기장도 바뀌고 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왔다는 말이야. 머리도 못 받고. 혼났었는데. 지훈이 형. 왜 낮은 데서 그런 것만 배웠냐고. 아이, 돈 버는 내가 내야지 하면서.